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자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며 바다로 흘러가는 거대한 생태계. 무한한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곳. 이곳은 하부입니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 하구는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고 밀물과 썰물의 이동으로 연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으로 지구상의 생태계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몇 개의 하구가 있을까요? 약 3,835개의 하천 가운데 약 12%에 해당되는 463개의 하천이 바다와 접해 있는 하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강 유역에 69개의 하구, 낙동강 유역에 164개의 하구, 금강 유역에 67개,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128개 하구순이며 제주도에는 60개 하천 가운데 58%에 해당되는 35개 하천에 하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구는 크게 열린 하구와 닫힌 하구로 나뉩니다. 지형적인 측면에서 담수와 해수가 만나 하구순환이 유지되는 하구를 열린 하구, 그렇지 않은 하구를 닫힌 하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463개의 하구 중 열린 하구는 한강을 포함하여 235개로 전체의 50.8%를 차지하고 닫힌 하구는 낙동강 하구뚝을 포함한 228개로 전체 4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구는 생물들이 교란되지 않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하구 수생태계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하구로 손꼽히는 탐진강 하구, 왕피천 하구, 태화강 하구, 섬진강 하구 등 바다와 만남을 가로막는 하구 뚝이 없고 주변 선지와 생태적으로 잘 연결된 덕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을 포함한 1131종의 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간 조사된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장기천 하구, 관곡천 하구, 수문천 하구 등 낙동강 및 영산강, 섬진강 지역에서 건강성이 양호한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남해에 위치하여 자갈, 모래 등 다양한 서식 환경이 조성되어 어류와 하천 바닥에 사는 저서 동물 등 건강성이 양호하게 조사되었습니다. 열린 하구인 양양 남대천 유역의 물지천에서는 가시고기, 한독 중개 등 멸종위기 2급의 생물이 살고 있고 낙동강 유역의 장치천에는 역시 멸종위기 2급인 기수갈고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하구는 소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 확장, 담수자원 확보를 위해 배수관문과 하구둑 등 많은 하구시설물로 인해 물의 흐름과 생물의 이동이 어려워져 하구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이 훼손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구는 하천의 끝부분에 위치하며
큰 하구의 대부분은 대도시 및 공단지대를 통과하여 영양 염료 등 오염원에 많이 노출되어 건강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조산천 하구, 삽교천 하구 등의 하구에서 건강성이 낮게 평가되었고, 부산천 하구의 경우 주변의 개발압으로 인해 모든 생물군의 건강성이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하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생물 다양성은 큰 차이가 나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옵니다. 건강한 하구 수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은 우리 앞에 닥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수생태계의 건강과 자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08년부터 해마다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착 돌말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어류, 수변 식생과 같은 하구의 서식 생물과 수질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하구의 생태학적 건강성을 종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생물 분류군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조사한 뒤 각 분류군의 건강성을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5등급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는 하구 생태계에 대한 수질 보존 및 수생태계 복원 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구는 상류에 내려오는 강물의 마지막 종착역이며,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사는 생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며 흘러가는 거대한 생태계 하구. 살아있는 자연은 살아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하구 수생태계가 건강하면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곳, 하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보완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